저는 이 상단의 대행수 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무슨 연유로 날 불렀느냐? 제가 영의정 대감의 큰 뜻을 현실로 가능케 할 방도를 찾아낸 듯하여 이렇게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어디 들어나 보세요. 청가 외 상인들은 물론 이양인 상인들까지 조선을 왕래하게 하여 무역을 활성화시키면 백성들의 삶은 지금보다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조선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자는 소리가 아니냐? 이제 붓과 고상한 말로 나라를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항이라니! 하찮은 청사티에 새 지셔야 놀아나가지고 나라의 문을 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대감! 대감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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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대감마니! 영마니! 아니, 자네가 여기 오인 일인가? 소식을 듣고 어찌된 영문인지 살피러 왔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고 왔는가? 자네의 의욕은 높이 사나 위에서 명을 내리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건 삼가하게! 제 성의 표시입니다.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더군. 낯빛도 그렇고 혈연이 비치는 자리도 많아 어느 누구라도 독사를 의심했을 것이네. 다 조선의 앞날을 위한 것임을 어르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알다 마다. 나 역시 대의를 위해 행한 것뿐이네. 사헌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들었습니다만. 염려 붙들어 매게. 밖에뿐 아니라 사헌부 내 조사는 죄다 내기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아, 뭐 이렇게 오래 서노? 어? 왔었네. 주모, 여기 술 한 잔 받으시길. 네. 수고들 했네. 이보게. 난 저번 일로 손을 떼겠네. 무슨 소리야? 한별 탔으면 끝까지 가야지. 아무튼 일단 나고 들어가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만두겠다니. 상단 물건 빼돌리다 걸려서 참수당한 소문 못 들었는가? 그 여완 오금이 절어서 이제 못하겠네 그제. 상단에서 벽 빠지게 잃어봤자 이런 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예. 발걸음은 차뿐 사뿐 양손은 살랑 살랑. 걷는 거가 뭐가 이렇게 복잡하네. 목소리는 또 그게 뭐라. 참말로 가증스럽다 마씨. 꿍이네 꿍꿍. 제가 조급해 보입니까? 모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조선에서 발명한 은 재련술 덕분에 청과의 은 거래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작 조선에서는 잊혀진 기술이 되었지만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경직된 임금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오라버니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야 해요.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김간불의 후손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리 온나라! 누구셔요? 여기 그 파철 대감님 집 맞지? 맞게 맞는데 그건 왜 물으신다요?
그라마 제주에서 온 장부진이라 하는 그 처자가 여기 있겠네, 그제? 그건 그런데 그건 또 왜 물으신다요? 요거 부진이라 하는 그 처자한테 좀 전해주거래. 어? 어머! 버진, 나 괜찮아. 보고 싶어. 우리 꼭 만나자. 나 미시에 외국의 시장을 지나갈 거야. 그때 나와줘. 그러면 우리 볼 수 있어. 병판 홍구락 대감께서 새 영의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벌써 새 영의정을? 온 궁이 지금 그 소식을 아주 떠들썩합니다. 근데 나으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영의정 대감의 검식이로? 아무것도 아닐세. 네,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감축드리옵니다. 영의정 대감. 에? 감축드립니다, 영의정 대감. 감축드리옵니다, 대감. 고맙습니다, 그리요. 아, 그런데 그 전 영의정 대감은 어떠? 아, 그리고 자네가 제주 목사에 추천할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비변사에 이재원 영감을 발령해 주십시오. 이재원? 영민하고 충심이 깊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네. 아, 그래도 막 지금 막 잡았어.